건 좀 평소 경연 방식이 좀 다르죠? 그렇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1, 2부 5팀씩 출연자들이 미리 나눠져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. 자, 1부는 YB가 1999년도에 발표했죠. 한국 락 다시 부르기 앨범에 실려있는 한국 락 계보를 잇는 곡들로 5팀이 대결을 하겠고요. 네. 자, 1부 YB 한국 락 다시 부르기에 실려있는 한국 락 계보 곡들로 경연하는 가수분들은 김기태, 김재환, 서도밴드, DKG, 터치드까지 다섯 팀이고요. 자, 2부 오로지 윤도현밴드 YB의 곡으로 경연하는 가수분들은 김진호 씨, 그리고 UV, 강승윤 씨, 김창현 씨, 에스페로까지 총 다섯 팀이 되겠습니다. 네네. 1부에 그 경연 최강자들이 다 모였어요. 그러네요. 또. 오디션 그러니까. 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분들. 그러네. 뭐 김기태 씨는 말할 것도 없죠. 뭐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시고 김재환 씨도 뭐 오디션 프로그램 그리고 또 부대 명곡에 최적화되어 있으시고 서도밴드 뭐 국악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하셨고 터치들은 좀 보면서 놀랐어요. 우리 부대 명곡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터치들. 2020년 30일에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대상, 21년 인디스탕스 2021 우승, 2021년 제11회 평택 전국 밴드 경연대회 대상, 2021년 라이징 스타를 찾아라 우승, 2022년 엠넷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우승. 아니, 나 1등이야. 나만은 1등이야. 어마어마한 실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지. 저는 그 1등 컴플렉스가 있습니다. 1등한 사람들을 그렇죠. 조금 약간 되게 견제하고 가끔은 경멸해요. 마음이 안 가고 싫어. 아, 너 괜히 밉네. 화각 씨 되게 싫어하잖아요. 네, 화각 진짜 싫어하거든요. 진짜 싫어. 우승 믿고. 우승 되게 하고 싶대. 우승 진짜 목말라 있어요. 아, 진짜.